선선한 바람이 특별함을 더하는 10월의 어느 날, 유독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눈에 띄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하객? 아이가 있어도 또 결혼하러 왔습니다. 아, 저 무슨 소리예요? 혹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결혼식을 노리지 못한 부부들의 합동 결혼식일까? 그럴 수 있죠. 결혼한 지 이제 한 5년 이상 돼서 아, 결혼 5주년 되는 분들 목혼식이라고 있다. 목혼식은 토양의 뿌리를 내리고 적응하는 데 5년의 시간이 걸리는 나무처럼 사람도 결혼 후 5년이 지나면 안정적인 가정률이기 때문에 생겨난 풍습이라고 하는데요. 결혼 5주년을 맞은 부부들이 결혼과 가족을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의 반지처럼 목혼식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데요.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 되어줄 목재제품. 로맨틱보다 실용성에 초점을 맞췄답니다. 쌀통. 잘 먹고 잘 살려고. 결혼 전에 프로포즈 하셨었어요? 좀 어설프게 했었죠. 백화점 주차장에서 하려고 그랬다가. 연애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오늘 목혼식이잖아요. 예. 멋지게 프로포즈 짧게 한번 보여주세요. 자, 평생 당신 말 들으면서 사랑해 줄게요. 멋있게 사랑을 고백하는 남편. 과연 아내의 대답은? 혹시 어설퍼? 마음에 안 쌀통에 쌀을 가득 채우며 가정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꾸려나가기로 약속하는 부부. 이 밖에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좋은 목재 제품들이 다양합니다. 드디어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시작된 목혼식. 생활에 쫓기다 보니 5년 전 결혼식에서 한 맹세가 희미해지고 서로 다투며 미움이 싹 트기도 했지만 목혼식을 통해 당시의 사랑과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약속하는 여든 쌍의 부부들. 우리 울컥 갈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해봐서 저 감정사 몰라요. 앞으로의 사랑을 맹세하며 엄숙한 가운데 작은 파란 일기 시작했는데요. 서부다. 이거 삼척에서 인연차를 맞아서 이제 아내를 위한 남편의 깜짝 이벤트. 항상 당신 곁에서 뿌리 깊게 내린 나무처럼 당신이 의지하게 지낼 수 있는 든든한 남편으로 최선을 다할게.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서로를 의지해 수백 년을 살아가는 연리지처럼 상대방의 옆자리를 묵묵히 지키겠다는 사랑의 맹세를 하는 부부. 되게 잘해줬는데 제가 받은 말이 뽀뽀 한번 잘해줬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